7,000원으로 오랑캐를 잡을 수 있을까? 옐로우 아웃! 나가 나가 옐로우 꺼져. 머리카락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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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어우 잠깐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어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홍의허입니다. 브릿지를 이제 대학 후배가 셀프로 해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본 머리는 염색을 두 번 했던 머리고 이 염색모에서 탈색을 두 번을 한 거예요. 브릿지는 잘 됐는데 생각보다 색이 막 예쁘게 빠진 느낌은 아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거를 찾아버렸네요. EGM 푸딩 헤어 컬러 옐로우 아웃 애쉬 토너라는 제품이고요. 옐로우 아웃 나가 나가 옐로우 꺼져. 염색 아닌 염색같이 약간 탈색의 노란기를 잡아주는 제품을 발견을 해가지고 광고 협찬 영상 아니고요. 15,000원인데 저는 반값에 7,5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7,000원으로 노란기를 잡을 수 있을까? 제품 안에 귀마개도 있고 장갑도 있어요. 가운도 있고 저는 비닐 가운 안 입고 목 늘어난 좀 더러운 흰색 티셔츠를 입고 왔고 저는 피어싱 때문에 귀마개는 해야 돼요. 귀마개는 이쪽만 해줄게요. 이쪽에만 피어싱이 있어가지고 귀마개가 작나? 조금 작긴 하지만 조금 튀겼어. 냄새는 알코올 찌링내가 나요. 닫아주시고 위아래로 흔드시면 안 돼요. 위위에 위아래로 흔들어주시면 안 되고 양옆으로 이렇게 쉐킷쉐킷. 어머 흘러 흘러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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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항상 이 염색약 안에 있는 이 라텍스 장갑은 작아. 모든 나한테 들어오면 좀 작은 것 같아. 타이트하고. 아. 페어링은 좀 끝내주지. 이 푸딩 염색약은 좀 단점이 흔들다가 넘쳐버릴 수 있어요. 뚜껑을 항상 조심조심 닫아주셔야 돼요. 어우 잠깐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어우 웬일이야 이거. 어우 정말. 어우 작아 작아. 쉐이크 잇 오 쉐이크 잇 포 미. 쉐이크 잇 오 쉐이크 잇. 쉐이크 잇 오 쉐이크 잇 포 미. 푸딩이 완성됐어요. 바로 머리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런 젤같이 완성됐죠? 그럼 바로 그냥 어머 푸딩 염색이 너무 오랜만이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약간 엉망진창인데 오늘 좀? 오 마이 가쉬. 지금 발이 흐르고 막 난리 났어. 냄새는 어우 좀 찌링내가 나요. 알코올 찌링내? 살짝?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탈색을 두 번 이상 진행했던 분들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염색물을 애쉬로 만들어주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탈색을 진행을 했는데 그 탈색 노란기 너무 싫어 나 같은 분들. 이 투블럭 한 대는 안 발라도 될 것 같아. 이게 막 염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혹시 보니까 바르자. 아 애따 모르겠다. 애라 모르겠다. 푸딩 염색약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밖에 안 발랐는데 꼴랑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뭐야. 옷에도 막 흘렀어. 어우 왜 이래? 대부분의 염색약은 한 통 기준으로 단발 정도거든요? 근데 얘는 한 통 기준이 제 머리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발 분들이 하신다고 하시면 두 통 추천드리고 머릿결이 진짜 아작 나겠다 이제. 아우씨. 대부분 버블 염색약이나 크림 염색약들은 다 바르고 아까워서 좀 덧바르는 형식인데 얘 같은 경우에 남는 게 없네. 푸딩 반성해야겠어. 양 좀 늘려주세요.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게 세상 참 살기 좋아졌다 약간 이런 느낌. 염색약이 아니라 애쉬로 바꿔준다니까 안 바꿔주기만 해봐. 저는 많은 걸 바라진 않고 그냥 노란기만 좀 잡아주면 좋겠다 약간 요 정도? 욕심 부리지 않아요 전. 조금 촌스러운 걸 즐기려고 했지만 이 노란기가 좀 싫더라고요. 이렇게 안까지 들어가도록 쩝쩝쩝쩝쩝쩝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머리카락아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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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으로다가. 그래도 좀 좋은 게 일반 염색약보다 냄새가 훨씬 적어요. 그런 꼬린내가 덜 나요. 그냥 은은하게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꼬린내? 두피 따가운 건 없어요. 조금 간지러운 거. 말하자마자 간지럽냐. 요것도 염색약처럼 20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리고 머리를 감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30분 있다가 샴푸하고 나타날게요. 뿅! 30분이 지나고 샴푸를 한 머리 상태는 이래요. 막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없거든요, 지금? 막 드라마틱하게 와, 애쉬가 됐어 약간 그런 느낌은 없는데 진짜 샛노랗던 그런 옐로우 기운이 살짝 컬러가 옅어지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노란기는 조금 잡아준 것 같아요. 전체 탈색을 한 게 아니라 브릿지로 부분 탈색을 한 거라서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원래 제 기존 머리를 보시면 진짜 그냥 모랭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살짝 좀 차분해진 느낌이 조금 있는데 기존 머리도 조금 더 은은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포 애프터가 막 엄청 크긴 하진 않지만 안 한 것보단 나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브릿지를 해서 노란기를 잡고 싶은 분들보다는 전체 탈색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한테는 썩 그렇게 잘 먹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탈색하신 분들은 저보다는 되게 잘 되셨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한 건데 살짝 골드 느낌으로 변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머리는 금발 같은 느낌으로 조금 보이거든요. 확실히 느낀 거는 노란기는 잡아준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것도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드라마틱한 그런 효과는 없었다.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실패한 것도 아닌 망했다고 댓글 쓰면 미워할 거야. 솔직히 뭐 성공적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망했다고 댓글 쓰는 사람들 혼쭐 내줄 거야 내가.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